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폭스바겐의 신형 티구안입니다. 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차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시면 구형 티구안 대비 상당히 직선의 느낌들이 많아진 것, 그리고 넓어진 것을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부터 쭉 이어져오는 직선의 느낌과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측면의 느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통일성 있는 부분은 하단의 범퍼 디자인도 길쭉하고 직선의 느낌들, 그리고 딱딱 떨어지는 정돈된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서 디자인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보닛에 두 줄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세워서 날을 세운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고 상당히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도 디자인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보닛의 형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의 포인트로 삼을만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살펴볼게요.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전면의 예리한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측면 벨트 라인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위아래로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웬만한 차에서는 볼 수 없는 날카로운 라인들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어떻게 보면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지면서 리어 램프를 감싸는 라인까지도 이어져서 상당히 독특한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모델은 이 루프 라인 자체가 조금 동글동글한 형태였어요. 근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라인이 길쭉하게 쭉 뻗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통 SUV다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살펴보시면 휠 디자인이 뭐 특별하게 화려하거나 멋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신 차종다운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살펴볼게요. 후면 살펴보고 계신데 전면과 측면에 비해서 후면 디자인은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습니다. 크게 디테일한 포인트는 없어요. 그래도 살펴보시면 이 리어 램프 디자인 자체가 상위 모델인 투아렉의 리어 램프와 좀 비슷한 형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동그란 그런 느낌에서 날카로운 느낌으로 바뀌면서 좀 더 남성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크게 포인트는 없어요, 사실. 그 대신에 좀 더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좀 신뢰감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살펴볼게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제가 좌측은 폴딩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승객 공간을 최대한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한 깊이는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가 되고 평평하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짐을 실는 데 용이할 것 같고 또 좌우측 공간은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폴딩을 원터치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넓은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높이가 꽤 높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위로 높이가 키가 큰 유모차들은 이렇게 접지 않고 한 번에 실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좌우 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 구성이 좋아서 짐이 꽤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승객석에서는 꽤 조용했는데 엔진 후드를 여니까 소음이랑 진동이 꽤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소리는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좀 진동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 커버가 막 떨리는 게 보일 정도인데 승객석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용한 편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이런 패키징 같은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흡기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부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케이블류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탑승했고요.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폭스바겐의 전형적인 그런 정돈된 느낌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먼저 살펴보시면 이쪽 안쪽으로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화면 자체가 구성이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좌측 우측에다가 터치 방식으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가 그래도 꽤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고요. 메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온도 공조 장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나 열선 시트, 그리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휴대폰 거치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보시면 USB 단자 두 개, 그리고 12V 단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어 노브 부분 살펴보시면 우선 엔진 시동 버튼이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주행 모드, 스탑앤고 시스템,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주차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기어 노브는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돼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이 아래쪽 공간이 꽤 깊거든요. 이 공간이 꽤 깊어서 여러 가지 짐이 적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음료수 같은 거를 두셨을 때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참 좋네요. 진짜 편리한 기능들이고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CD 플레이어가 이렇게 탑재가 돼서 CD를 아직도 들을 수 있는 점은 또 장점이죠. 시트의 느낌은 뭐 몸이 닿는, 살이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좋은 가죽을 사용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죽의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또 머리가 닿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착성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딱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상당히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돼서 시야가 상당히 넓고, 또 공간에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용했음에도 이 헤드룸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시면요,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느낌과 동일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손으로 잡히는 이 그립감이 좀 아쉽습니다. 이 그립 있는 부분이 너무 얇아요. 여기가 한번 보시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저같이 남성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립감이 좀 아쉽다고 하실 것 같아요. 멀티펑션 기능이 좌측과 우측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통제할 수 있죠. 그리고 우측에서는 웬만한 기능들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계기판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눌러서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계기판은 좌측에는 아날로그, 좌우측에는 아날로그, 중간에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돼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상단에 보면은 화면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이 약간 유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보이는 이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야간에 상당히 운전할 때 좋은 구성이다. 낮에도 잘 보여서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그럼 2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2열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제가 앉아있는 1열 자세 그대로 이제 2열에 앉았습니다. 우선은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나와요. 주먹 하나에 조금 더 넓은 공간들이 나오고, 상당히 좋은 부분은 지금 제가 앉았을 때 이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게 되네요, 이 차는.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앉아도 예, 이 무릎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패밀리 SUV로도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점은 또 이렇게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올릴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뭐 카메라를 이렇게 올린다든지 간편한 짐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컵홀더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살펴보시면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 뭐 이 썬루프가 있지만 이렇게 또 편하게 앉았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살펴보시면 이 센터 터널이 튀어나온 점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중간에 사람이 앉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고 꽤 많이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온도 공조라든지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충전과 또 식어제기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시트의 느낌은 말씀드린 대로 각도가 상당히 누워있죠. 그래서 편안한 느낌이 있고 2열 공간 역시 이런 조립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행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주행하러 나왔는데요. 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의 첫 느낌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행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기존 모델 대비 승차감이 뭐 아주 좋아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차감이 좋아진 부분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이 서스펜션의 이 세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모델도 물론 서스펜션의 완성도는 높았지만 차급을 생각하면 이 티구안이란 차급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차를 우리가 탔을 때 이 차 정말 좋은 차네, 고급 차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사실 이 노면이 안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불쾌한 승차감을 주잖아요. 불쾌한 충격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고급 차들은 그런 불쾌한 승차감들을 잘 정제시켜 가지고 탑승객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티구안이 그렇습니다. 서스펜션에 노면을 홀딩하는 능력도 탁월한 데다가 충격을 걸르고 그것도 그 부분에서 탑승객이 느끼는 피로나 불쾌함을 최소화시킨 부분은 이 티구안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첫 느낌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는 영향을 받는 것도 서스펜션이 첫째 가는 이유다. 그리고 서스펜션에서 그런 정제된 느낌들을 주면서 또 이 시트가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쿠션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래서 서스펜션과 시트가 두 가지가 모두 이렇게 충격을 지금도 방금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는데 잘 정제해주면서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해준다. 근데 이렇게 테스트로 이렇게 급격한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은 스티어링 휠 반응은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뎌요. 이제 전고가 높은 SUV다 보니까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세팅 자체가 약간 무디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서스펜션이 편안함을 잃지 않고 이동하는 부분들은 2열에 탄 승객까지도 고려한 부분이다. 그래서 승차감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노멀 주행 모드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이 진짜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될 정도로 가벼운데 스포츠 모드에서 크게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무게감이 증가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티어링 피드백을 가져간 이유가 이제 사실 이전 세대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가볍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대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티구안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 전면의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꽤 좋고요. 뭐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돼서
위쪽으로도 시야가 좋지만 앞쪽에 이제 유리창이 상당히 넓고 A필러의 형상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고 좌우측의 시야 각도도 상당히 넓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엔진 진동이나 소음 부분을 후드를 열고 리뷰를 해드렸는데 2.0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4기통이죠. 150마력에 34.7토크를 발휘하는 그냥 아주 무난하고 보편적인 디젤 엔진인데요. 지금 이제 정차했다가 출발을 하는데 조금 이제 초반 가속이 약간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차도 아니고 뭐 또 고성능 지향 차종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가속 페달을 지금 밟아 볼게요. 이렇게 제가 꼭 밟았는데도 한 0.5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 현상이 약간 있어. 터보렉 현상이 약간 있어서 약간의 지연 현상 후에 출발한다. 그지만 이제 렉이 끝나면은 이제 두툼한 토크로 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속 페달 밟으면, 네. 한 0.5초 이후에 쭉 밀어주는 느낌들이 확실히 있는데요. 전형적인 디젤 차량이고, 또 고성능 디젤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팅이다. 또 승차감을 저해시키지 않기 위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워낙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된 TDI 엔진이잖아요. 근데 좀 놀라운 부분은 후드를 열었을 때는 꽤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실내에 있으면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제 앞쪽을 이렇게 만져봐도 진동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로 거의 없고 들리는 소음이나 또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도 느낌이 없습니다. 진동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4기통 디젤 엔진이 구동되는 소리,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이제 이 앞쪽에서 좀 들리기는 하는데 상당히 정숙한 편이고 지금 발 바닥 쪽에도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 부분이 엔진 후드를 열었을 때는 꽤 시끄러운데 이 실내에서는 상당히 정숙함을 잘 잡아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차량을 타면서 가장 좋은 점, 가장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티구안 같은 경우에도 이 DCT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7단 DCT가 적용이 됐고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차량이 아무래도 골프라든지 승용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변속의 그런 빠른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번개 같은 변속 속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신형으로 바뀌면서 변속기를 어떻게 세팅을 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우선은 일맥상통하게 승차감을 상당히 살려주는 이 변속기 세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변속 충격이 약간은 있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편이고 이제 변속 충격이 없는 만큼 변속 속도도 일부러 조금 늦춘 느낌이 듭니다. 물론 DCT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어서 변속 속도를 늦춘 것이 아니라 일부러 좀 더 유연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변속 속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여유 있게 세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D 모드에서는 그냥 컨버터 타입의 변속기가 움직이듯이 그냥 변속이 그냥 편안하게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해서 이 기어 노브를 살짝 아래로 당기면 이제 S 모드로 바뀌어요. 이제 변속기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뀌는 거죠. S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변속기가 기존의 이제 이 DCT의 특성들을 보여주면서 변속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시에는 D모드로 다니고 이제 조금 이제 주행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S모드를 바꿔가지고 다니면은 변속기에서의 만족감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모드로 바꾸면 이 DCT의 특성이 바로 살아나서
상당히 변속 속도가 빨라지고 주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엔진 회전수나 이런 부분들을 변속기가 잘 조정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낮습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물론 날씨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계속 가동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리터당 한 10.35 정도, 10.5 요 정도를 수치를 나타냈고요. 사실 제가 뭐 테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차체가 조금 더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근에 이제 디젤 차량 인기가 많이 사그러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연비를 기대하시고 디젤 차량을 구매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연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다가옵니다. 디젤 엔진 차량들의 대부분의 그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출발할 때는 조금 답답하고 더딘 느낌이 있는데 출발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그냥 속도 영역 뭐 40km 이상 50km 영역에서는 이제 가속과 감속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지금 엔진의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감속 가속 이런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운전하는 감각 자체는 상당히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니까 더 조용해졌거든요.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상당히 정숙해지고 진동도 없습니다. 이건 뭐 디젤 차량의 대부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티구안 역시 아주 정숙해지고 좋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는 가속과 감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쾌하기도 하고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의 만족감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 티구안에서 운전 재미나 이런 부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운전 재미나 이런 부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족을 위한 SUV, 또 여러 사람을 위한 SUV로 활용하는데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형 티구안에는 다양한 안전 옵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레인 어시스트, 차선 유지 장치와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안전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 옵션이기도 하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지금 주행을 하러 왔고요. 보시면은 앞차와의 거리는 지금 가장 짧은 거에서 두 번째 단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속도는 100km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차를 잘 따라가고요. 레인 어시스트 기능에 이제 계기판에 그 차선 모양의 아이콘이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됐다는 이 불도 들어왔고요. 두 가지 모드가 다 활성화가 돼 있는데 앞차를 잘 따라가면서 또 거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레인 어시스트 기능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국도에서도 사용해보고 고속도로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차선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반자율 주행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해서 뭐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레벨 3의 반자율 주행 기술까지도 탑재가 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티구안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선을 조금 인식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 대신에 차선을 제대로 인식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나가보려고 해볼게요. 이렇게 우측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탈하지 못하도록 스티어링 휠을 차가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측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손을 뗐잖아요. 제가 스티어링 휠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제가 이렇게 차선을 잡고 이렇게 밟으려고 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틀어주는 부분은 상당히 완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인식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존 최근에 이제 반자율주행 옵션들이 잘 탑재가 된 차들에 비하면 그 인식률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형 티구안은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MQB 플랫폼을 적용한 차종인데요. 차체 강성이 아주 향상됐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강성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전체적으로 이 충격들을 차체 전체적으로 흡수시켜주면서 승차감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차체 강성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SUV의 와인딩 코스가 좀 어울리지 않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차량을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변속기는 스포츠로 S모드로 두고 와인딩 코스를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모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코너에서 와인딩 코스를 타보니까 약간 차량이 언더스티어 현상이 좀 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많이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에서 차를 몰아붙여 보니까 확실히 그 차체 강성 자체가 상당히 짱짱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주행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 타이어의 접지력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반응 역시 전형적인 유럽 차량의 세팅과 비슷하고요. 밟으면 밟을수록 제동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타입이고요. 브레이크의 신뢰도도 있습니다. 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한번 세게 밟아볼게요. 예, 내리막이었는데도 브레이크가 상당히 신뢰감 있게 들었고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탁월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150마력의 수치에 걸맞게 균형감 있게 브레이크 세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조금 비명 소리를 지르긴 하는데 그래도 그립감은 상당히 좋고요. 칭찬했던 서스펜션은 이렇게 하중이 쏠리는 쪽으로 약간 무게가 몰리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되면 앞쪽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몰리고요. 다시 한번 우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 우코너를 돌았을 때도 하중이 쏠리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무너지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상태에서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언더스티어 성향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세팅들을 보여줘서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MQB 플랫폼에서 자랑하는 강성감이 확실히 코너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운전을 해보니까 짱짱한 이 플랫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티구안 주행을 마치고 총평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신형으로 바뀌면서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형 모델 대비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승차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졌고 상당히 고급차를 탄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패밀리 SUV로서의 그 가치에 본질에 충실한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서스펜션의 완성도고요. 차체 강성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반자율 주행 시스템의 구현 정도가 지금 최상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구현했을 때 이 라인을 차선을 지켜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차선을 이탈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연식 변경을 통해서 더 좋은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행 모델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트림을 추천을 드리면 항상 경제적인 트림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 티구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제가 탔던
상위에서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나 아니면 상위 첫 번째 트림인 포모션 프레스티지 사륜구동 옵션이 적용이 된 모델이죠. 옵션이나 안에 실내 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최상의 트림과 그 밑에 트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카이즈 통계, 신차 통계에서 지난달에 이제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 티구안이 보름 동안만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61대가 신차 등록이 돼서 수입차 판매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독자분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이 티구안을 많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상품성이 상당히 개선됐고 또 상당히 안락한 차가 됐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구형 모델에서 느낄 수 있었던 운전 재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감돼서 컴포트한 SUV로 바뀌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재미있는 컨텐츠로 독자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